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눔봉사단이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할 김장을 담그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LH는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에 14,000포기의 김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장 나눔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H 본사 나래동 2층 실내 체육관입니다. 어린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에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직접 김장을 담아 진주 지역 취약계층 540가구에 1,8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 그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그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진주시 대학 그 자원봉사자 대학생분들 그리고 또 멀리 이곳 진주까지 이주해 오셔서 가정을 꾸리신 우리 다문화 가정분들도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 은혜보다 더 뜻깊고 이날 본격적인 김장은 신명나는 난타 공연과 몸풀이 율동 직후 시작됐습니다. 한 켠에서는 절인 배추와 양념을 나르고 다른 곳에서는 버무리고 치대며 체육관 전체가 분주합니다. 특히 김장이 나선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김장을 필요로 하시는 많은 어려운 이웃분들의 신청을 받고 또 그분들에게 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과 사랑이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LH는 해마다 겨울을 앞두고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주를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에 4만 1,000kg, 14,000 포기의 김장을 담아 4,0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